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자. 들어왔다는 러머니가 방금 전화오셔서 빨리 가보라고 하셔서 지금 흘레벌떡 롬나게 뛰어왔습니다. 제발 러머니가 거짓말하신 게 아니길. 와 이거 해초가 와 이런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오 멸치다. 멸치 진짜 멸치입니다. 멸치 이게 뭐야? 진짜 멸치야? 찾아볼게요. 야 너네 빠르니? 어 개빠르구나. 쉽지 않겠다. 여러분 제가 작년 여름에 한번 멸치대를 잡은 적 있어요. 이쪽에 해안으로 가끔 들어오거든요. 근데 얘네랑 크기가 완전 다른데? 이거는 완전 멸치 성체예요. 잡아볼게요. 얘 만만히 보이나요? 흰색. 오케이 잡았다. 그러면 잡았거든요. 잠시만요. 너 진짜 멸치야? 이야. 어 나왔다. 어 다시 올라와. 올라와. 어, 길들이기 완성. 여러분 진짜 멸치대입니다. 멸치대. 우와 대박인데? 얘네가 지금 물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게 물이 너무 빠르게 빠지니까 못 나가고 여기 갇힌 것 같아요. 우와 저거 뭐야? 저기 빛나는 거 보이세요? 가서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이세요? 저기 뭐 떠다니는 거? 눈 같은 거? 우와 저거 멸치대예요. 여러분 수백 마리인데? 우와 개쩐다. 우와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다 멸치대입니다. 근데 멸치가 하나같이 너무 큰데? 지린다. 오늘 롯나게 한번 잡아볼게요. 개신난다. 아 근데 이거 뜰채가 롯나 형편없네. 리발 이런 거 족대로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버려 이리와. 아니 안돼. 어 뭐야? 어 멸치 여기 껴있다. 아이고 얘 좀 죽어가네. 다쳤니? 그럼 내가 먹어줄게. 일로와. 가자 보지야. 지금 산책하는 거야. 한 마리 벌써 킵이다. 오케이 다다. 자 그럼 저쪽으로 와서 아주 마구잡이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 조금 갇혀있는 게 있고 저쪽이 아주 드글드글하거든요. 자 그럼 이쪽에 뽀지를 견착 그리고 열어버려. 자 멸치야 조금만 살아있어. 친구들 잡아줄게. 여러분 근데 이렇게들이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얘네 롯나 빠르거든요. 이거 보세요. 벌써 눈치채서 못 잡잖아. 이거 봐. 롯나 빨랐는데 저 방금. 이렇게 구석탱이 가죠. 이거 봐. 못 잡잖아. 리발. 개라됐다 여러분. 우물 안에 든 쥐인데도 이렇게도 못 잡네. 진짜 어려워 여러분. 쉬워 보이죠? 이렇게도 안 와요. 이렇게. 오케이. 한 마리. 바로 킵. 오케이. 야 너네 다 뒤졌다. 몇 마리니? 한 놈 두 시기 서삼 구봉서 있구나. 리발 레키들아. 일 다 입에 한번 간다. 너희 조금 멘붕 잡고 마당치고 해야 되거든. 이렇게 있으면 알아서 들어올 거예요. 들어왔을 때 바로 건져 올리기. 이렇게 들어온다 리발렉이야. 버려. 와 재밌네. 오늘 롯나게 신나는구만. 자, 여러분 어차피 길이 여기 막혀있어가지고요 도관에 든 멸치렉이 잡는 거예요. 오케이 못 잡아서 버려. 솔직히 날치기 관법 있거든요. 위에 떠 있는 애들 있죠. 파세이 바로 잡았지. 롯나 크다 여러분. 와 오 안돼 야 민첩해졌다 너. 아니 거기 들어가지 마. 미안해. 아 제가 더 크다. 오케이 내가 간다. 거기 숨으려고? 일로 숨어 이래기야. 와 크기 보여드릴게요. 크기 보이시죠? 와 진짜 커요. 그때 빙어 롯나 큰 거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데 이거 말라먹는 멸치랑 똑같이 생겼는데 내버려. 오케이 여러분 찌끄레기 한 마리만 더 잡을게요. 이 새끼 딱 느낌 오는데 슝 못 잡았네. 위로 올려치기 못 잡았네. 얘네 진짜 빨라요. 이게 컨더바 지금 령신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와봐요. 다 못 잡습니다 리발. 이래기다. 아 이렇게 크다. 오케이 버려 몇 마리야? 벌써 다섯 마리다. 와 저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개 많죠? 얘네 뭔가 이렇게 하면은 풀인 줄 알고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비벼요. 큰 틀채만 잡는데 여러분 틀채가 지금 개롯만 해가지고 심지어 지금 틀채 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리발. 어 뭐야 돌개 너 왜 있어? 야 근데 얘 팔이 없다 여러분. 아이고 돌개인데 팔이 없네. 멸치 먹고 싶은데 못 먹네. 그건 잠깐 돌개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쓱 갈게요. 야 돌개야 너 말고. 뭐야 한 마리 들어왔다. 하하하 리발 개 땡큐. 여기 안에 든 채로 바로 갑니다. 얘 있죠 얘. 오케이 타이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쓰고 춥고 메르치 두 마리 킵. 오케이 해초 빼자. 냄새 나니까 벌써 일곱 마리네. 저쪽에 제가 이렇게 걸어오면 애들이 이쪽으로 몰릴 거예요. 그럼 무트로 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잡아볼게요. 보세요 제 전략. 일단 뭐야 여기 개 많네. 한 번만 휘젓자. 한 마리도 없네. 리발 버려. 와 쟤 개 크다. 오 한 마리 잡았다. 오케이 한 마리 두고 한 번 더. 와우 큰 거 두 마리 큰 거 두 마리. 오늘 개 신나요. 바로 킵. 뭐야 한 마리 어딨어? 한 마리 어디 갔니? 여기 있네. 괜찮아 자, 안 아프게 해줄게. 저렇게 육지 쪽으로 나와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얘들 위에서 그냥 이렇게 덮치면 바로 잡히는 거예요. 또 한 마리 더 있었는데 이런 애들 있죠. 바로 이렇게 하면 또 한 마리 더 잡히는 거예요. 물 위에서 놓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이렇게 하면은 또 잡는 거예요. 두 마리야. 못 잡았네. 두 마리. 키. 자, 여러분 일단 여기는 지금 아직 개 많은데 이런 애들을 좀 건너뛰고 쿠라이어 바로 해줘야지. 오케이 한 마리. 자, 한 마리 들고 지금 저쪽으로 가서 기운차게 몰아볼게요. 이게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이쪽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뭐 성게렉이랑 저기 해삼이랑. 어 뭐야? 이게 뭐지? 아 배도라치구나. 배도라치 성체급 있는데요. 성체급? 나 이거 처음 봐. 우와 이거 잡아볼까? 얘를 먹이로 해가지고 하면 초대박 다큐멘터리인데. 여러분 이거 잡아볼게요. 진짜 너무 잡아보고 싶어요. 야 얘 자세 애매하게 있네. 이거 못 잡게 있네. 어?
튄다 튄다. 귀염둥이 튀지 마. 근데 딱 봐도 여러분 뜰채 론나 작죠? 뭐 잡을 거예요? 귀염둥이 튀지 마봐. 어 뭐야? 아 론나 큰돌로 들어갔다. 여러분 근데 사실 잡아도 의미 없었습니다. 오늘 메레치 먹을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전 지금 충분합니다. 여기 노래미 새끼도 있네. 귀여운 레끼 이거. 펀치. 여기 해삼 있고 여기 조금만 더 옆으로 오시면 여기 바로 또 해삼 있고. 저거 해삼이야? 응 돌이네 리발. 아우 씨. 개로 될 뻔했어요. 아이고 저기 또 해삼이네. 뭐야? 페드로치 여기 있네. 보이시죠? 아까 그레끼랑 똑같은 레끼인데. 일단 해삼을 싸는 척 저기 버리시고. 오이씨, 야야야, 보이시죠? 어? 잡았나? 잠시만.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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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육지로 올라왔어. 아씨.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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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어? 제발, 제발, 제발. 야, 그렇지. 와,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으로. 지금 크게 보시면은 지리죠. 이 새끼들이 지가 그냥 알아서 위로 계속 퉁퉁퉁 치어 올라가려다가 제가 이렇게 잡았거든요. 일단 제 발보다 큽니다. 야야야야야 야 가만있어. 그 얘네 착한게 물진 않네. 아따가 아따가. 아 얘 가지가 있네. 아씨 아 이리 펀치 펀치 새끼야. 꺼져. 잘가. 너 아주 운 좋게 생각해라. 컨텐츠 바꿀 뻔했으니까. 아 맞다 지금 빙어 몰이 하러 왔는데 리발 갑자기 그 배드라치 큰게 나타나가지고 점심을 쏙 빼놨네.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정신 하나 또 쏙 뺄 것 같은데. 나 저거 해삼 저거 너무 큰데 여러분. 딱 봐도 론나 크죠. 우와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잠시만. 우와 얘 해삼 보세요. 진짜 굵기가 딱 이건 내 싸 해삼으로 맞아라 이 새끼야. 어 축축해. 평소 같으면 좀 가져가고 싶은데 오늘 메리치 쳐먹어야죠. 버릴게요. 더 크게 자라. 어 여러분 아까 그 배드라치 새끼입니다. 자 이게 아까 그거 새끼예요. 여보세요. 날뛰는 거 똑같죠. 여러분 돌 개레끼 한 마리가 그냥 이렇게 쉬고 인데? 얼마 전에 아주 해물잠봉에서 기가 막히게 먹었었다. 그냥 꺼져라 살려줄게. 야 오늘 이거 자원 대박이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기분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많은 와중에 근소래끼는 안 보여요. 개좋다. 자 여러분 이제 저기 보시면은 멸치존입니다. 멸치존. 자 얘네들을 육지 쪽으로 지금 몰게요. 자자자자 가라 육지로 가라 육지로 가라 육지로 가. 여기 바로 빠그르면 일단 한 마리 한 마리밖에 못했네. 한 마리 더 한 마리 어 놓쳤네. 여러분 하기친 실패. 물만 지금 개 더러워졌어요. 오케이 이렇게 무스로 가는 레끼 있죠. 이런 레끼 이렇게 하면 잡히거든요. 잡혔죠 바로. 무트로 올 레끼 이런 레끼들. 오케이 두 마리 일단 바로 킵. 오 얘 진짜 크다. 잡고 싶다. 아 못 잡았어. 얘다 얘. 오케이 개 큰 거. 와 여러분 얘 크기 보세요. 얘가 제일 크다. 보세요. 우와 개 크죠. 잠시만 얘도 커. 얘도 커. 오케이 또 잡았어. 또 바로 킵. 어딨니 메르치 레기들아 어딨니. 오케이 이쪽 물 위에 둥둥 떠나는 애들이 있죠. 그냥 쓱 가가지고 얘 뭐야 잡아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고마워 내 거야 추베르 맛있게 잘 먹을게. 너도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달라고. 이렇게 너도 너도 이렇게? 너는 나가겠다고? 아니 못 나가지. 다시 들어와. 너도 이렇게? 너도 이렇게? 어, 한 마리 나갔네. 트레이드 했다. 너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다섯 마리 바로 킵레기야. 이야 여러분 이게 진짜 이거 하나로 잡은 거예요. 그것도 불과 10분 만에. 잠시만 너 여기 왜 혼자 왔어? 손으로 잡아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잡히면 되니? 땡큐. 일로 가자. 버려지자.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이 잘 잡아가지고요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약간 좀 심각한 게 뭐냐면요 아까 배드라치 여기 찔렸는데 지금 너무나도 여기가 조금 간지러운데 리발 혹시 그건가? 비브리오페아 아닐 거야. 어, 이 새끼 크다. 근데 위에서 유영하고 있죠. 그러면은 두 마리 다 크네. UFO샷. 오케이 론나 큰 거 1타입 바로 위에서 3포인을. 이야 벌써 이만큼 잡았다. 잠깐만 잠깐만 너네 모임 아니? 잠시만 이거 한 번만 여기에 쓸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두 마리. 잠시만 너네 다 들어가 있네. 세 마리. 잠시만 왜 두 마리로 줄었지 리발? 얘 크다. 예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록 같네. 휜거 리발 버려버려. 야 얘 크다. 이쑥 가다가 띠릭. 와 나이스. 넌 나한테 한대 리발 내꺄. 버려. 요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한번 저쪽으로 가서 포위해볼게요. 야 잠깐만 비켜봐. 너네 관심 없어. 너네 안 잡을 거야. 구라야 이래끼야. 한 마리 잡았다. 너 들고 와야지. 자 이쪽으로 몰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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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가자. 오케이 지금 두 마리. 가자. 오케이 두 마리 계속. 계속 두 마리 리발. 계속 두 마리 리발 잡은 줄 알았는데 그냥 살살 잡아볼까? 이렇게? 한 마리 됐네 리발. 아 잠깐만 아니 이럴 거면 리발 힘들게 몰지 말자. 안 몰게요 그냥. 들어가자. 그냥 뭐야 안녕 줍줍 땡큐 버릴게. 약간 포켓몬스터 단대기 잡는 느낌이네. 죄송합니다. 그럼 조금 얕은 곳으로 가볼게요. 저기 좀 펄떡거리는데 아 얘들 너무 작다. 잡을게요. 오케이 한 마리.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요런 애들 있어요. 요런 애들 이거 껴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아 얘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살짝 퍼가지고 오케이 제가 먹으러 갈게요. 총총총 버려자. 버려자? 절지 말자. 야 여기서 껴서 죽는 애들 많겠다. 이런 애들 있죠. 아이고 이런 애들 아예 피부 다 벗겨지고 이랬네. 살 수 있을 거야 힘내. 아이고 너는 비늘도 안 벗겨졌네. 나랑 가자. 친구 있어? 여기 있네. 너 나랑 가자. 근데 친구는 세 마리면 좋긴 한데. 여기 있네. 너 나랑 너는 빠른데 나랑 가자. 알았어 세 마리 같이 가자. 총총총 리발 버려 버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들이 많이 도망가가지고요 메르치만 잡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해루질 조금만 해볼게요. 오늘 제가 봤을 때 돌게 밭이거든요. 추베르 돌게 개 많을 것 같은데 열어볼게요.
돌게 없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러분, 전복이 있거든요. 전복도 사실 보기 쉽지 않은데. 뭐야 이거 전복 아닌데? 이거 뭐예요? 버릴게요. 뭐야?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갈게요. 여기 무섭네. 자 여러분, 지금 저쪽에 사이즈가 좀 되는 돌개가 있습니다. 앞에 론나 조그만 새끼개가 죽어있고 지금 이렇게 입만 론나 다시고 있는데 나가리가 껌뻑껌뻑. 용서 못해. 나랑 라짱 뜨자. 오야야야 날라가냐? 오늘 진짜 여러분 헤르지를 개구리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요, 이거 보세요. 지금 돌개 또 있어요. 이거 보세요, 사이즈 크죠? 이야 잘가. 와 오늘 진짜 이거 말이 안 된다. 걸어가면 여기 물고기 있고 성게 있고 해삼 있고 고등 있고 여기 돌게 있고 여기 팬티 조각 있고. 아니 뭐야. 안녕 얘들아, 야, 다 뒤질 준비 됐니? 일로 가자, 육지로 가자. 여기서 쓸자. 오케이.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고 만버려. 아 방금 전략 좋네. 일로 쫙 몬 다음에 구석에서 옆으로 쌍. 오케이 오케이 한번 더 갈게요. 너 왜 혼자 여기 있어? 알아서 잡아줄게 잡아줄게. 나 이제 도가 텄거든 리발렉이야. 자 또 몰자. 하깃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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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깃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와. 메르츠 마스터 들어가봐. 이야 한 30마리는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딱 한 번만 더 하객진 보여주고 가겠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가자 나 콧물 나온다. 가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3마리밖에 못 잡았네 리발. 여러분 3마리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마지막 라스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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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야. 오케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번에 리발. 여기에서 뭐 소모임을 하고 있었구만. 자 라스트 한 마리 너로 정했다. 너 물 위에 있지? 위로 때려치기. 오케이 제수 론나 없는 렉이구만. 버려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5 정도 잡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딱 봐도 론나게 많죠. 자, 여러분 이렇게들 지금 바로 가져가서 추배를 팔거나 아직 뭘 할지 모르겠어요. 이따 집에 가서 정할게요. 이따 봐요. 라빵라빠 뒤지러 갑시다. 오늘 기분 좋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멸치레기들을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저희가 아무짓도 안했는데 여기 비늘이 엄청 많이 떨어졌죠. 비늘이 엄청 약해가지고요 그냥 비늘이 금방금방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뭐 처먹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지금 바로 씻어줄게요. 씻겨지자. 다 나와 다 나와. 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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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기들아. 이거 보세요, 이게 제일 큰 녀석이거든요. 이게 눈알이 딱 봐도 이렇게 롬나 큰게 바로 멸치의 요벌이요. 자 여기다 싹다 옮겨줄게요. 그게 엄청 크죠 카메라맨님. 생으로 드셔보실래요? 퇴이래기야. 아 참 그리고 여러분 이 멸치가 작년 가을에도 제가 이렇게 멸치가 해안가에 와가지고 잡아서 먹었던 게 있거든요. 작년에도 이랬다시피 한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얕은 해안가로 와서 때로 지어다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을 수 있는 분은 운이 개좋아야 되는 거예요. 씻어 씻어 씻어. 버려버려. 이렇게 싹 다 분류를 했는데 얘네를 어떻게 하냐. 들어가자 들어가. 자 그리고 이렇게 다 한 바퀴 돌려서 묶어버려. 자 여러분 얘네를 아주 싱싱하게 꽝꽝 얼려줄 건데 왜 그러냐면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금이 새벽 3시예요 그래서 지금 저 큰소리로 이거 요리하면요 집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러머니한테 전화했거든요. 러머니 오늘 혹시 거기서 할 수 있나 했는데 러머니가 오늘 집에 손님이 계셔가지고 오늘 집에서 하면 아마 네 유튜브 마지막이 될 거래요 리발. 자 그래서 이렇게 얼리고 내일 요리할 건데 아직 뭐 할지 몰라요. 자면서 생각할게요. 요리요? 들어가자. 어깨팍으로 달아버려. 내일 봐요 라상라하. 야 내일 보자고. 내일 사료 냄새나 이럴 거야. 자 그럼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리는 동안 뭘 만들지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세상에 없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 바로 멸치를 잡아서 멸치 싸망코를 만들어보자. 넌 진짜 아이디어 참 롯되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시중에 파는 싸망코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본떠서 만들 멸치 싸망코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아이스크림 만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재료가 전부입니다. 계량기, 볼, 설탕, 우유, 생크림. 자, 이게 끝이요. 맞다. 그리고 그 결달? 계란을 넣고 설탕과 우유와 생크림을 어떠한 비율로 조지면 되는데 딱 한 번만 말씀드려. 딱 한 번만. 1.1점의 대비. 이제 말 안 해줘야지. 비발. 종이컵 올리고 우유 25g 버려버려. 리핑크림 50g 언언언언 버려버려. 설탕 30g 버려버려. 자 그리고 바로 조자. 여러분 이러면 아이스크림 베이스가 전부 다 끝이 난 겁니다. 롬나게 간단하죠.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붕어 싸만코 안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나 또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바로 팥이 들어갑니다. 랏 랏이 씨이 아니라 티긋 라트 랏빙수. 수빙수이 아니야 개소리야. 버려.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그리고 싸구려 조사조사. 나는 조루다 조루. 아니 조루 리발. 모든 아이스크림 베이스가 끝이 났으면 이거 잠깐 치우고 너 일로 와. 자, 여러분 여기에 랩을 씌워줍니다. 여기에 팥을 한 번 더 밑에 깔아줘요. 랏 들어간다. 잠깐만 여러분 랩이 망했는데 리발 다시 할게요. 이거 뺄게. 그 위에 자 요래기 붓습니다. 이야. 자 그리고 라가리 봉쇄 해버리고 더러 들어가 히레기야. 뚱뚱이로 달아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루 정도 아주 빵빵 얼려버릴게요. 내일 봐요 라삭라삭. 이 컨텐츠 2박 3일짜리네 리발. 멸치 괜히 발견했다. 아이스크림 완성됐어요 리발. 몰래 먹으려 했는데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야 요거쪽 살짝만 잘라서 한번 먹어볼게요. 롬나 무식한 칼. 오 저 아이스크림처럼 썰리네.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롬나 맛있겠죠? 자, 그럼 바로 한입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여러분 방금 제가 비비빅 만들었는데요. 비비빅. 비비빅이 호불호가 있는 아이스크림이긴 한데 30살 이후로는 거의 다 좋아해요, 리발. 면 안에 바닐라 맛의 느낌도 있고 플러스 팥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붕어 싸먹고 마시면 좀 비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여기다가 멸치를 넣어야 돼, 리발? 나네 이제 뭐를 꺼내야 되죠? 그렇죠, 멸치를 기대 꺼내야 조여러. 멸치가 이렇게 아주 꽝꽝 얼어버렸습니다. 꽝꽝. 자, 이렇게 들을 롬나 정성들에서 해동을 조금 시켜줄게요. 롬나 정성. 자, 여러분 이렇게 해동이 다 끝났으면 요 채반에 싹 다 옮겨줍니다. 버려버려. 자, 그리고 한 번 더 씻어줘 요 워터야. 도도도도도. 원래 요 멸치 대가리는 전부 다 따줘야 되는데 오늘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다 처먹을 거예요. 일로 와라. 자, 바로 냄비 팅. 오, 뭐. 아, 리발 이거 근데 얼마 전에 지네 법제하다가 냄비 다 타먹었네. 리발 저거 못쓰겠다. 그러면 롬마나 후라이팬 팅. 그리고 바로 후라이. 아! 현타 좀 오네. 자, 여기 바로 카놀라유 어너너너너너너너너너.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돼가지면 아주 세소하게 터져버려서 러버니 전화받고 바로 달려가서 멸치레기 롬나 그냥 학살해버린 멸치레기 바로 이짱. 이것도 조금 현타 오네. 잘가 이렇게 들어. 오 쉣 더 퍽. 기름을 롯나 치네.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야 지릅니다 지릅니다. 이거 그냥 하나 딱 집어먹어도 롯나 랍도둑이겠는데. 자, 여러분 한 레기만 반 한번 딱 잘라볼게요. 라사. 자, 여러분 뭐 안에 거의 다 익고. 저거 뭐야, 검은 거 리발 똥 아니지? 저거 내장이지? 내장도 싫어. 자, 여러분 이렇게 바싹 조사졌으면 바로 턴오프. 그리고 이래기들을 기름을 조금 빼주면 됩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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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진짜로 일로와? 이거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침이 롯나게 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거 하나만 딱 먹어볼게요. 냄새 진짜 그냥 생선 냄새다. 그냥 바로 먹어야 초베르. 뭐 조금 씁쓸하긴 한데 맛이 괜찮은데. 많이 씁쓸하네 리발. 와 오늘 멸치 싸먹고 롯됐는데? 자, 여러분 붕어 싸먹고 보시면은 안에 아이스크림 있고 겉에 얇은 빵으로 덮여있잖아요. 겉에 얇은 빵을 한번 만들어줄게요. 근데 그렇게 얇고 말랑하게 못 만들고 튀김처럼 바삭하게 만들 거예요. 왜 그러면 튀김 같은 게 더 식감이 좋잖아요. 는 쿨하고 그냥 그렇게 말랑하게 못 만들어. 만들 줄 몰라요 리바. 자, 요 기름을 뺀 멸치들을 다 여기다 넣어줘. 자, 이제 이렇게들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게 으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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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니 아니 잠깐만 리발, 나 왜 아날로그로 하고 있냐? 이래기가 있는데 아가리 열어. 야, 난 또 믹서기에 생선 갈아먹은 건 처음이다. 뭔가 조금 찝찝하고 좀 롯 같아요. 이 믹서기 이제 안 쓸게요. 러머니 드려야지. 아 예, 개소리야. 다시 아가리 봉쇄. 자, 그리고 이렇게를 갈아주면 됩니다. 롯데다 안 갈린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안 갈릴 때는요 우유를 언 이렇게 넣고 다시 아가리 봉쇄. 아 야야야야 열어. Holy shit the fuck. 와 이거는 흑임자 아니야? 흑임자? 아 리바 개토할 것 같은데 지금. 치울게요. 여기다 부어줄게요. Holy shit the fuck. 여러분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저희 컨텐츠 안 할래요 진짜 진심으로. 이걸 내가 왜 하겠다고 해가지고. 자, 여러분 먼저 이 멸치 무게를 재야 됩니다. 이거 올리고. 자, 여기 보시면 162입니다 162. 여기에 비례할 만큼 밀가루를 또 넣어줘야 됩니다. 조사. 자, 일단 이렇게 넣고 여기 요 베이킹 파우더 크게 한 숟갈 좀 뿌려줄게요. 그리고 사정없이 반죽. 와우 느낌 록 같아요 여러분. 조사.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반죽 마무리가 다 끝이 났거든요. 그럼 반죽 마무리 꽃이 뭐냐면요 바로 퍼시팟. 안돼 사람아 안돼 이게 뭐야 이거. 핸드폰 다 떨어지고. 파츠. 와 여러분 저희 집 뷰 진짜 좋죠. 파츠. 마지막으로 펀치. 자, 여러분 생각보다 반죽이 잘 돼가지고 뭔가 냄새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개록 같은 냄새나요 리발 펀치. 자, 여러분 이제부터 아트를 해주면 됩니다. 쭉쭉쭉쭉 펴서. 이거 원래 그 돌돌이 이거 있어야 되는데 리발. 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 개구라요 리발. 장비 탓해야 돼. 통지 탓지. 간을 자를게요. 자, 이렇게 되고 젓가락으로 멸치 모양을 찍는 거죠. 다시 수정. 이거 리발 멸치가 아니라 그냥 붕싸네 리발 붕싸. 자, 근데 여러분 이래기도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다른 나머지 반쪽도 이렇게 펴가지고 여기 위에 덮어버립니다. 크기가 안 맞네 리발. 한 번 더 뚫어줄게요. 똑같이 뽕뽕. 그리고 이거를 제게 보면 여기도 똑같이 이제 모양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대로 칼로 잘라주면 돼요. 쓱싹쓱 톡틱 탁. 물고기 모양 완성입니다. 여러분 멸치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어떻게 하냐면 자 냄비 팅. 어너너너너너. 그리고 바로 프라이.
오늘 컨텐츠 힘드네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달궈지면 좀 되네 만들래기 바로 입주행. 과연 빵 모양이 나타날지 롬나 궁금합니다.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 그냥 저 아이스크림 만들어 놓은 거 처먹고 끝낼게요. 뭐야 색깔이 벌써 이야 여러분 괜찮은데? 봉사 느낌 나지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여기다 올려버려. 자 다음 레기 바로 투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멸치 사망코에 멸치빵이 왔었는데 여러분 탄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바삭합니다. 소리 들어보세요. 들리죠? 꼬다리 끝에 한번 먹어볼게요. 나쁘지 않아요. 그냥 빵인데. 자 그러면은 아이스크림을 열어버려. 도마. 이 아이스크림을 도마 위에 올리고 아이스크림을 잘라줍니다. 라삭 사무라이 라삭 꼬르동. 그리고 요 위에다가 아이스크림 올라갑니다. 이야. 그리고 닫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멸치 사망코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너무 커요. 이거 너무 크죠 솔직히. 너무 큰데 제 입도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안 되겠다. 잠시만요. 잘라야겠어요. 꼬리 먼저 먹을게요. 여보세요. 기가 막히죠?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맛있는데요? 막 요즘 제가 찍은 것처럼 여러분 대맛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고생한 거에 비해 롯나 맛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와플에 아이스크림 올려 먹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따뜻한데 찬 거랑 같이 들어가면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좀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빵이랑 이런 게 너무 잘 익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입 딱 먹었을 때 생선 향이 좀 많이 나거든요. 다시 한번 바로 먹어요. 초베르. 사실 시중에 파는 사망코랑은 맛이 완전 다르고 빵이 두꺼워서 그런지 와플에 아이스크림 올려 먹을 수도 있죠. 약간 그런 맛이에요. 자 꼬리 마무리할게요. 초베르. 이게 여러분 딱 지금 세 입 먹으니까 알겠어요. 와플에다가 보통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런 거 넣잖아요. 근데 이거는 와플에다가 비비빔 넣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와플이 조금 비린 와플이에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맛있을 것 같아요. 록다데요 리발. 솔직히 시중에 팔면요 절대 안 써먹어요. 버릴게요 리발. 자 여러분 이쪽 이제 대가리 쪽 남았는데 사실 이건 먹든 안 먹든 뭐 비싸긴 한데 그래도 만들어낸 먹어야죠. 초베르. 카메라 한번 드셔보실래요? 왜 리바리까? 한 번만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줄 때 먹어. 나중에 맛있는 거 주면 안 마... 다시 맛있는 거 안 줄... 이리 와봐 이래 이리 와!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러분 아이스크림 사드세요! Fuck you! 카메라 근데 진짜 안 먹어볼 거예요? 퍼지랄게요.